빠져요. 차례자입니다. 네, 당대표님 도착하셨는데요. 자리 정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자분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자리 잘 착석해 주셔서 안전에 문제없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재명 당대표와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자리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분들도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지윤 충남도의회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벨트, 이재명이 간다. 양승조 후보를 응원하고 충남 후보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님이 충남에 방문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가 함께 방문했습니다. 윤영덕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백승하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당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들고 얘기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하도 괜찮습니까? 책임지는 거죠? 책임질 수 없어요. 네, 뭐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시장가에서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 양승조 우리 후보님, 정말 충남의 가장 험지 홍성 예산으로 저희가 강권했고 실제로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당과 국가를 위해서 수용해 주신 점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당원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모두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양승조 지사님 제가 시장 선거 나갈 때 그 단식하고 있는 그 회복되지도 않은 몸으로 일부러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참으로 관심과 격려를 많이 주신 분이신데 이 어려운 요구를 하게 돼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천하면서 이런 거 하는 거 사람이 못할 짓이더군요. 이번에 상당수의 우리 현역 의원님들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당선될 만한데 당에 필요해서 전략상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험지로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아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당으로부터 불이익을 입고 또 과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 다 당을 위해서 다시 멸사봉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참으로 행복한 당대표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특별히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정권을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국민 존중, 권력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공정성. 이런 건 티끌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어쩔래? 뭐 어쩌겠다는 거야. 딱 이런 태도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 내 가족들은, 내 가까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수사하지 않아. 증거가 명백한 범죄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아. 죄가 확정돼도 상관없어 즉시 사면해서 출마시켜. 이게 이 정권의 태도입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위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겠죠. 더 안전한 나라, 더 행복한 나라, 더 살기 좋은 환경. 그런데 전혀 그 점에 대한 노력이 없습니다. 이상한 자유라는 말만 되뇌면서 방임과 방치를 자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경제를 방치하니 이 전 세계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는 이 격렬한 환경에서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이 어떻게 견뎌나겠습니까? 경제는 폭망했고 그 속에서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월세 내기도 어렵고 이자 내기도 어렵고 직장은 구하기 어렵고 물가는 천정부지고 그런데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파탄 지경 속에서도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으면 견뎌볼 만한데 희망조차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권력 남용은 여전합니다. 세상에 국기문란, 중범죄자의, 중범죄의 핵심 혐의자를 무슨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몰래 어디 개구멍이 있는 모양인지 아무도 모르는 틈으로 출국시킵니다. 국민을 존중한다면, 국민을 조금이라도 무서워한다면, 이 나라의 주인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결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을 패륜 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도의조차도 지키지 못한,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법은커녕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패륜 정권이다. 공천한 거 보십시오. 이토 히로부미는 잘 키운 인재? 일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까? 한국인들은 열등의식이 있다? 이런 해괴한 망언하는 사람들 그냥 공천합니다. 양평고속도로 우리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자들을 그냥 과감하게 또 공천합니다. 국회의원 되는 꽃길을 열어주는 거죠. 돈 봉투 받습니다. CCTV에 찍혔습니다. CCTV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돌려줄 걸 왜 봤습니까? 이런 돈 봉투 공천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혹시 땡전 한 입이라도 혹시 만져본 일이 있는지 탈탈 텁니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사면시켜서 바로 공천시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들한테 도전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시비 거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이제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받는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승리하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저는 심판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은 그래서 심판의 날입니다. 국민이 승리해야 하는, 그리고 국민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 우리 국민들께서 떨쳐 일어나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후보님들,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당원들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정말로 중요한 일에 최선봉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10일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너끈히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고 말씀 주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영덕 공동대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당 공동대표 윤영덕입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정말 힘든 선거운동 해오셨을 텐데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함께하게 되니까 정말 제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충남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나갈 든든한 대표 선수들을 만나게 되니까 제22대 국회 충남의 힘찬 정치도 또한 기대가 됩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정치와 나라 걱정을 온 국민이 해야 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꼭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은 이 시대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요구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이고 또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꼭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은 충남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남의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상징이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승리 또 민주당의 승리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 대열에 함께하는 민주연합의 승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같습니다. 비례의석 확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에도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이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의 압도적인 승리, 완벽한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후보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덕 공동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승아 공동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백승아입니다. 충남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후보님들 진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양승조 후보님 단일화에 꼭 성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4월 10일을 심판의 날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 폭망, 한반도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는 심판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도민의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충남은 민심의 풍향계라고 하죠. 충남에서 여러분, 이 후보님들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이자 민주진영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입니다. 제가 홍성시장에서 방금 재밌는 말을 배웠습니다. 빵은 몰빵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뭐 비례는 다른 당 하면 안 되겠죠? 몰빵이 가장 맛있습니다 하셨는데 그 정답입니다. 몰빵이 제일 맛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몰빵해 주십시오. 그래서 충남과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에는 많이 회자되지 못했는데요.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 후보 공개 오디션을 성황리에 맞춰서 남녀 각각 두 분씩 후보자로 모셨습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교사로 활동했기에 이분들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았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이 후보님들과 힘을 합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 배를 타고 힘을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꼭 동참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승화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복귀왕 충남도당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산갑 제 지역구가 워낙 치열한 곳이라 도당위원장으로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응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지역의 가장 큰 맏형인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 이곳 험지에서 맏형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그 힘으로 우리 11개 지역의 모든 후보들은 든든한 마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이러쿵저러쿵 할 때 충남 저희 지역분들에게 다른 데 보지 말고 우리 충남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감동 공천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희생과 결단, 이 바로 양승조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천안, 아산 다른 지역 보십시오. 다들 될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잡음 하나 없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맞네, 그러네 해서 우리 칭찬을, 우리 충남의 공천을 두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박수현 후보님, 전 국민이 사랑하는 박수현이죠? 그런데 상대하시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해서 징역 6개월 실형을 받으신 분이죠? 정진석. 아니면 항소심은 아니고 1심이죠? 원래 그런 후보들 안 낸다 그랬는데 좌파 판사가 판결한 것 했기 때문에 낸다. 전 그래서 이번에는 박수현 후보 당선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성 이어서 두 번째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공주부여 청양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그 망언으로 인해서 우리 조한기의 후보가 이제는 성일종 그 조한기 후보가 이번에는 사전 5기째인데 택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최 중에서 두 번째 최상병 관련된 인사가 우리 천안 갑의 국민의힘 후보로 또 나와 있어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진석 후보님 현직 의원이십니다만 반드시 그런 그 국민의 심판을 각 지역에서 저는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짜고 치는 사면이라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사면, 조현호 경찰 그 청장 그 댓글 사건에 연루된 당진의 국민의힘 후보 중간에 2심 실형 받고 대법원에 냈다가 중간에 갑자기 상고로 실금원이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출마되어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천들이 우리 충남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자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싸우고 있는 아산 갑 또한 올해가 세월호 10주년인데 참은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
대선은 안 되는 후보들이 충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명 모두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충남 모두를 지켜낸다라는 각오로 싸우고요. 지난번 총선 때 천안하산 당진까지 쭉 당선됐는데 저만 바보같이 떨어져서 정말 죄송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를 해서 우리 11개 지역구 모두의 승리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결단해 주신 우리의 맏형 양승조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기영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양승조 홍성군 예산군 후보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20년 이상 우리 민주당 정치를 하는데 당대표께서 예산홍성, 홍성예산홍 것은 예, 처음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홍성예산으로 쳐주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 220만 충남 도민과 더불어 우리 정말 10여만 당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존경과 그리고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귀왕 위원장부터 10명의 후보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지 저 후보가 되셨는데 전부 다 함께 필승하자 이런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당대표님께서 아주 가분하게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이라면 개인적인 이해관계 또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최종적으로는 당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당원의 태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저 개인적으로야 아까 당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홍성 예산은 제가 도정의 중심적인 정책을 펼쳐주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36년간 우리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곳 군수가 양군 앞에서 한 번도 군수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곳 예산군은 도연 후보조차도 당선된 적이 없던 곳 홍성군도 딱 한 번 도연 당선자가 나왔던 곳 이런 곳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의 요구에 따라서 또 우리 복귀왕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 승리의 기폭자가 되자 기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원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희생양이 저희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홍선 예상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제의 가까운 험지라고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한번 홍선 예산에서 예산과 홍선에서 기록을 불러일으켜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 무도한 정권입니다. 불에 끼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를 유린하죠. 서민경제 파탄내고 있죠. 남북관계 긴장과 활동으로 몰아가고 있죠. 우리 민족의 자존심 하나씩 짓밟고 있죠. 일본 정부인지 대한민국 정부인지 모를 정도의 한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께서 엄중한 심판을 분명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양승조, 여기 있는 동지들과 함께 도정을 잘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충남이 10년 수건섭이었던 혁신도지정을 해냈고 우리 홍성과 삭교에서 화성에서 서울역까지는 서해선 직결을 통해서 우리가 홍성에서 서울이 48분, 삭교역에서 서울역까지 45분에 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 사업을 해냈습니다. 여기에 충남 스포츠센터, 도림미술관, 예술의전당 하나하나 충남으로 볼 때는 새로운 충남 역사를 만든 커다란 일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충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해냈습니다. 농어문수당 우리가 해냈습니다. 18세 청소년 버스의 무리도 우리가 해냈습니다. 75세 이상 어른 버스의 무리도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런 도정의 성과를 볼 때 우리 예산 국민과 홍선 국민께서 반드시 그런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데 힘을 합쳐주신다면 반드시 양승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양승조의 승리야말로 우리 충남의 11개구 전 지역구의 석권이라고 생각하고 양승조가 혼신임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홍성 국민과 예산 국민의 지지를 얻고 당선돼서 4월 10일 우리 민주당의 커다란 승리 기쁨,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감격의 기쁨,
이걸 국민들에게 그런 감격을 안겨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감히 약속드립니다. 우리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 구민 여러분, 예산 구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데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양승조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민주당 충남 국회의원 및 재보궐 후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시간 관계상 짧게 인사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산갑입니다. 확실하게 새롭게 아산이 바뀐다. 아산시가 복귀한 후보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성 예산입니다. 우리 도지사 힘 있는 5선 홍성군 예산군 양승조 후보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 있는 3선 더 큰 당진 당진시 어기구 후보입니다. 실력이 다르다. 힘이 되는 국회의원 아산의 자부심 아산시 을 강훈식 후보입니다. 뭐 우리 대표께서 또 말씀을 하라 하시니까 또 양승조 지사님이 엄청난 결단이 당원들에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자기 동네에서 선거하고 싶어 합니다. 뭐 여기서 도정을 하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와서 당의 결단, 당의 요청을 과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충청남도에 있는 민주당원이라면 야 그래 우리가 한번 그래도 양승조 중심으로 한번 그 험지라는 사지라고 하는 홍성 예산을 돌파해보자는 마음이 저는 올라오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당원 전체가 뭐 다른 곳들도 같이 힘을 보아줘야겠습니다만 홍성 예산은 반드시 승리하는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승조 화이팅! 네, 4월 10일 날 우리 존경하는 충남 도민과 우리 당진 시민과 함께 이 오만 방자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우리 당진에서 출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갑입니다. 천안의 더 큰 미래와 확실한 변화. 천안시갑 문진석 후보입니다. 네, 문진석입니다. 우리 양승조 지사님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인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조니까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화이팅입니다. 예, 제가 백병전 치르느라고 저도 정말 제가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제 지역구 천안갑 지역에서 정말 백병전을 치르는 마음으로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우리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천안병입니다. 천안발전 더 큰 도약, 국민변호인 천안시병 이정문 후보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남 천안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정문입니다. 예, 오늘 좀 전에 전 대표님 양 후보님과 함께 홍성시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진짜 그 열기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열기로 인해서 저는 분명히 좀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충청 후보님과 함께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당선될 수 있도록 저도 큰 힘 그리고 앞에서 앞장서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보령서천입니다. 30여 년간 지역을 누비며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진짜 일꾼 보령시 서천군 나소열 후보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보령서천의 민주당 후보 나소열입니다. 저는 원래 자갈밭 가는 전문가입니다.
충남에서 뭐 홍성 예산과 맞먹는 또 험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양승조 지사님 제가 도지사로 모셨는데 남쪽 우리 보령서천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번에 민주당이 진짜 험지에서 싹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 지사님 화이팅! 네, 민주당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들, 당대표님과 후보자님들의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인사말은 짧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주부영 천양입니다. 늘 당신 곁에 준비된 박수연,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박수연 후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저 양승조 후보님, 우리 홍성 예산에 오시면 예산과 붙어있는 가장 험지 청양에도 민주당의 바람이, 양승조의 바람이 좀 불어서 제가 득이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말씀하셨지만 우리 맏형인 양승조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아우들을 이끌고 가는 큰 형님으로서 그 큰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 대표님께 한 가지 건의를 꼭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마다 메시지가 굉장히 좀 세밀하게 다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선거 때 쏟아져 나온 그 많은 메시지들 중에 최고위원의 메시지까지 주목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심판할 준비는 국민은 이미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국민에게 맡겨주시고 그 심판을 완성하는 민주당의 일은 민생의 메시지를 살뜰하게 지역별로 차별 있게 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는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농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 힘든 농촌의 이 어려움을 위로받고 싶다라고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쌀값 폭락, 돼지고기값, 한우값 폭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표께서 그런 어떤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는 직접 메시지를 강하게 좀 내주시는 것이 우리가 민생을 챙겨가고 심판을 완성하는 중요한 전략이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승조와 함께 우리 충남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논산 계룡 금산입니다. 삼선시장의 유능함 세일즈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황명선 후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논산 계룡 금산의 황명선 후보입니다. 2006년도 1월 달에 제가 논산시장으로 당의 요청에 의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 자민련이었죠. 우리 열린우리당 민주당으로 나온 후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양승조 우리 지사님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세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국민을 위한 도구인 선거입니다. 논산, 계룡, 금산에서 승리를 통해서 우리 양승조 우리 후보님도 당선시키고 우리 11명의 후보가 모두 당선해서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네, 다음은 천안을입니다. 준비된 천안일꾼 행정달인 천안시을 이재관 후보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입인재 16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천안을 이겨야 충남을, 대한민국을 이길 수 있다는 각오로 윤석열 패륜 정권은 심판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산태안입니다. 믿는다 조한기, 바꿔라 한기야, 사전 5기, 조한기 서산시 태안군 후보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산태안의 조한기입니다.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은 바닥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이 끓어 넘치려면 100도씨가 돼야 되죠. 오늘
우리 양승조 지사님의 결단, 이재명 대표님의 충청 방문이 그 비등점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우리 충청도가 가장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애국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충남의 5개 재보궐선거 지역이 있습니다. 금일 공천 면접이 있는 청양군 선거구 외에 4명의 후보자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각 후보자들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제3선거구 홍기우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당진의 제3선거구 도의원 후보 홍기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은 우리 대표님 그 충남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승조 지사님은 제가 도의원 시절에 이렇게 함께 도정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양승조 후보님의 그 당선과 우리 또 충남 그 국회의원 후보님들의 당선을 위해 저도 지역에서 열심히 함께 필승을 위해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천안시 아선거구 조은석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아선거구 기초원 후보 조은석입니다. 이재관 후보님을 도와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여군 가선거구 노승호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여군의 전 의원 노승호라고 합니다. 예, 우리 민주당의 승리, 예, 우리 공주 부여 청양의 승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필승! 부여군 다선거구 백승민 후보입니다. 예, 부여 다선거구 백승민입니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칠 수 있는 것은요, 이번 4월 10일 있을 우리 모두의 한 표가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모두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정성영 사무처장님 참석했습니다. 네, 인사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충남 후보자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당대표님을 포함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이재관 천안시 을 후보자께서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네, 후보님들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앞이 비좁은데요. 양쪽으로 잘 붙어서 후보님들 모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결의문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원, 충남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대한민국 국격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검찰 독재로 위기에 빠졌고 경제와 한반도 평화 안보는 파탄 직전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대신에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방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R&D 예산 삭감, 방송 장악 등 실정을 실정으로 덮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최상병 수사 의혹과 이와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등 각종 의혹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모르쇠와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느냐, 이번 총선에서 결정됩니다.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회초리를 들어 민심의 매서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무능과 오만함으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의 최전선에 충남 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원 충남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되살리겠습니다. 민주당 충남 도당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도민과 당원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 갑시다. 충청남도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문권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다 함께 갑시다.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사력을 다해 총선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2024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국회의원 후보자 1동. 네, 이어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아, 손잡고 찍으시겠어요? 네, 앞쪽에서.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자세로 한번 더 안 찍으셔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네네네네. 네, 이상으로 연석회의 및 필승 결의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분들 감사합니다.